지금 아드님이 원래 운으로 보면은요 변동수가 있어요. 하는 일에서 뭐 바꾸려고 하던가 이런 거 없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잘 모르시고, 그러면 일적으로 보면 변동수도 들어오는데, 우리 아드님 사주 자체가 백년 부부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한번 이별을 해야 되고, 또다시 누구를 만나도 또 이별이 들어와요. 이별 한번 했죠? 예, 근데 또 누굴 만나서 살아도 또 이별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하고 살려는 운기로는 안 보이거든요? 예, 뭐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예,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드님이 독불장군이에요. 좀 잘났어. 그리고 말을 하면은 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좀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성격은 참 착해요. 내가 온순하고. 아니, 못됐다 한게 아니고 말을 하면 똑부러지게 뱉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 아드님 사주로 보면은요. 네. 똑바른 소리, 촉바른 소리 잘하게 돼 있어요.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착하다 해도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좀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이 상처를 받더라도 그 말을 꼭 바른 말이니까 해주는 사람. 그래요? 자기가 욕먹더라도 자기가 총대 매더라도 그건 아니지 하고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일적으로 보면은 일을 못하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변동을 하거나 돈벌이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획하고 있을 거고, 엄마, 뭐래요? 아니요, 계획은 하고 있을 거고, 엄마가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일절 서로 그런 예. 네. 말은 안 그러니까 하니까. 모르시니까 그러면 운기를 봐드릴게요. 아드님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올해에 만약에 만나면 또 이별이 되니, 여러 명을 그냥 만나보는 건 괜찮아요. 여자가 떨어지지는 않는 사주, 여자는 운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재혼을 한다던가 누구하고 살려면은 50이 넘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금전의 운으로 보면은 돈이 떨어지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열심히 일할 거예요. 책임감은 있어요. 그래서 일적으로 조금 더 변동하고 확장하려는 건 있는데 아직은 안 되지만 내년에는 돼요. 그래서 내년은 수익이 더 좋아진다. 금전의 운이 더 좋아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으로 보면은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괜찮다고 보여요. 어릴 때부터 괜찮았죠? 건강해요. 네, 뭐 약골이거나 잔병치레 많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2년자 때문에 배우자,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시지 다른 거는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게 있고, 너무 똑바른 말해서 상처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많이 싸울 수가 있어. 의견 충돌, 안 맞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라 그러세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 명 만나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겪고 본인도 좀 따듬해지고, 유유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부인하고 헤어진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돼. 네네. 근데 뭐 4년 됐으면은, 뭐 요즘은 이혼하고 바로 딴 사람 만나기도 하고 뭐 하는데요. 근데 이 아드님은 사실은 혼자가 편할 거예요. 예민한 분이거든요. 그게 혼자가 편할 거예요. 엄마한테는 착한 아들이지만, 부부로 살아보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엄마 아들이지만. 지금 장모랑 엄청 착하다고 아, 칭찬했는데. 착하긴 착해요. 근데 왜 이혼했을까, 그러면? 뭐, 무슨 이유인지 엄마 아세요? 며느리가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말띠였어, 한살 만에. 왜? 네, 며느리가 문제여서 이혼했어요? 말띠가 조금 더 뭐, 예, 아드님보다 세다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지, 일방적인 건 없어요. 한쪽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도 문제고, 너무 못돼도 문제예요. 한쪽이 너무 착하고, 한쪽이 너무 강해도 문제고. 근데, 우리 엄마가 볼때 아드님 착한 건 있어요. 하지만, 말에서, 콕콕 찌르는 게 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면 상대도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실컷 착하게 해놓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다들 나가면 착하다 하고 경호 바르다 하고 하겠지만 엄마가 부부로 안 살아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못 만나고 안 맞는 인연을 만난 거예요. 아드님 사주에 어차피 이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0 헤어진 넘으면 지 4년 괜찮아요. 50 넘으면 괜찮으니까 그 전에
그전에는 자식 있어요? 50 넘어서 가도 자식 있었다? 이 사주는 자식이 없는 게 나아요. 왜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땐 마음 아프지만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묶여서 아들이 더 고생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왜냐면 내 부부의 인연에 복이 없단 말이에요. 여자 복이 없단 말이에요. 50이 넘어서 입감 싫어? 그러니까 50 넘어서 결혼은 하고 살수 있는데 자식까지 있으면 더 힘들다고. 그래서 자식은 억지로 엄마가 빨리 낳아라 안 하셔도 되고, 없는 게이 아드님 사주로 볼땐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또 기대는 당연히 자식 있어야지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편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아이를 엄청 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요. 원하거나, 그, 뭐, 많이 원했어요. 지본 부인한테는. 그래갖고, 막, 서로가 원해갖고, 저, 시험관도 많이 하고 근데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아드님 사주에 자식이 힘드니까 잘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들 아드님. 사주가 그게 아니고? 예, 아드님 사주예요. 아드님 사주. 시험관을 했는데도 잘안될 때는요, 아드님한테 그러면 그게 있다고 보면 돼. 잘 돼갖고, 여자 뱃속에서 잘못되고 있어, 맨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아드님 사주에 자식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드님이 자식을 빨리 낳고 살수 있는 사주면은 애가 벌써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며느리 자궁의 문제고 몸이 문제고 이게 아니라 아드님 사주에 자식을 얻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아니, 허민이 가불어서 잘 시켰어요. 아, 옆에 누구세요? 아, 우리 집 아저씨요. 아, 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며느님하고 애 없으세요? 있어요. 여기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아니, 둘이 뭐 알아서 잘해요. 그리고 둘이 서로 고집 싸움은 있다 해도 사이 괜찮아요. 둘째 아드님은 며느님하고 사이 괜찮거든요. 그 사람들 잘될것 같아요. 제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평탄하게 살아요, 평탄하게. 큰 굴곡 없고, 크게 나쁜 거 없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엄마가 크게 뭐 걱정할 건 없겠는데, 이두 분, 이제 둘째 아드님이랑 며느님 사주에는요, 갑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그렇게 있잖아. 떨어지거나 궁핍하거나 엄청 힘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며느님 괜찮으실 건데요? 좀 똑똑해요, 며느님이. 아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아들도 똑똑하고, 며느님도 똑똑해요. 네, 내가 잘못했어. 아드님이 더 똑똑하고, 며느님도 똑똑해요. 지금 왜냐하면 내 아들은 당연히 똑똑하고 이쁘고, 근데 며느리가 야무져요. 그러니까요, 내 아들은 당연히 이쁜 거고, 며느님이 잘못 들어온 게 아니다, 잘 들어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어머니한테도 잘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나는 많이 난걸 좋아하라 그랬는데, 셋은 낳아야 되는데. 엄마가 돈줄 거예요? 예? 엄마가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나올 것 같아. 아니, 지들이 난다면, 네. 지금 둘이거든요. 네네. 그 하나만 더 낳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낳으면 집안채 줄 테니까 하나 더 가지라 하세요. 그럼 돼요. 아들한테는 코치를 자꾸 엮고 있는데, 네네. 한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사실 자식 키워놓으면 좋지만 또 키울 때 힘들잖아요. 또 셋이나 되면 요즘은 공부시키기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한 지원군이 되세요. 내가 다 지원해줄 테니까 낳아라. 그렇게 하시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네, 여기 둘째 아드님에서는요, 자식이 셋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며느님이 하나 낙태를 했거나 유산을 했으면 없어요. 낙태한 거 있어요? 아니, 낙태가 아니고, 예, 유산이 됐거나 그게 있어요? 심장이 안 들렸다 해가지고 유산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없는 거거든요. 원래 아드님 사주에 자식이 셋인데 하나가 없어지라 했으니, 그럼 없는 거거든요. 억지로 낳으라 하지 마세요. 둘도 잘 키우면 되죠. 아니면 엄마가 큰 집을 하나 선물을 주세요. 우리 큰아들은 내년에 혹시 집살운 있을까요? 있어요. 내년에 문서운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뜰하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좀 보태주셔야 될 건데요.
보태줄 돈은 없지,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보태줄 돈도 없는데 둘째 며느리한테는 애 하나 더 놓으면 뭐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해줘요? 말이 그치, 그러니까 말 우리가.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요. 근데 엄마가 없다 없다 해도 조금 줄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뭔가 조금은 보탬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내년에 집 사는 운은 있어요. 집으로 사는 게 네네. 값이는 안 된다. 그러면 여자는 계속 끊어지긴 않는데 부부가 안 된다고 그쵸. 말이에요. 여자는 떨어지진 않는데, 그리고 아드님이 지금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거나 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마음이. 그냥 지금 혼자가 좀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객지에가 저러고 혼자 둘이서 그냥 각시가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네. 그냥 그리고 남한테 이민이나 당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엄마 드네. 걱정이지. 아니요, 이용당할 뿐 아니에요. 엄마 아들 똑똑해요. 너무 착해갖고 그냥 누가 주라면 다 줘주고 그런 성격인가 싶어서. 그거는, 아니요,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건 있어도 엄마 아들 아무 때나 무턱대고 베풀지 않아요. 돈 함부로 안 쓰잖아요. 알뜰하잖아. 모르겠어. 그렇게 대학 가면서 객지로 가는 게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릴 때 용돈을 모으든지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집은 사치도 없고 돈 많이 안 써요. 그냥 아무한테나 돈안 써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카드 같은 건 남발하게 쓰긴 하는데 왜? 그냥 지 용돈 모르고 그런 건안 봤어. 왜? 근데 돈을 남발해서 쓰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야무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뭐 사기당하고 이렇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가 하는 일은 지금 잘 맡고 있습니까? 네네, 일 잘하고 있고, 좀더 발전되려고 하고, 돈더 벌려고 노력하는 거지. 크게 나쁜 일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더 고생하기 전에 이별을 한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어차피 이 사람은 자기 욕심 챙기는 건 아니라 줄건 주고 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집한채다 줘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드님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 편하게, 혼자 좀 편하게 살아라 하고, 좋은 인연 만나면 또 살면 되니까요. 엄마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기다려주세요. 부모 마음은 그것이 아, 아니니까. 왜 부모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식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이 걱정이 돼서 내가 점사를 그러니까 신청해봤는데. 엄마 걱정은 알겠는데,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결국 결혼했는데 불행하게 헤어졌잖아요. 혼자가 편하다고, 지금 아들은. 또 힘든 것보다는. 근데 나가 많이 반대를 해갖고 헤어졌거든요. 네. 둘이서는 서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았는데 엄마가 왜 반대를 하셨어? 놔두지. 너무 며느리가 좀 그래서 아들만 좋으면 되죠. 아들이 참을만하고 아들이 살만하면 되지. 엄마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찢어놨어, 그래. 우리 가족들한테 안 좋은데 아들한테 좋게 했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자기가 결정할 문제고 어차피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했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편하게 좀 쉬게 놔두라고. 또 빨리 결혼하라 하지 말고. 누굴 만나도 또 힘들어요, 아드님은. 왜냐면 마누라 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서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겪어보고, 누굴 만나보고, 헤어져도 보고, 본인이 바뀌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잘 산다고. 그러면 이제 50이 다 돼가서 만나야 되겠구만. 엄마 마음대로 점사를 이렇게 바꾸지 마요. 내가 50이 50 넘어서? 넘어서 그랬잖아. 50이 넘어서? 그러니까 엄마 기대는 50 전인데 50 넘어서. 예. 네. 그러면 돼요. 엄마가 마음을 조금 더 포근하게 가져주시고 차라리 엄마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주세요. 절에 나가 많이 가는데 요즘 이제 예. 네. 부처님도 나말안 들어준다고 안 가. 부처님이 뭐 답답해서 엄마 말을 들어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 빌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진심으로 빌고 착하게 사는 사람 뽑아서 도와주기도 바쁜데 엄마 순번이 아직 덜 돼서 그렇지. 엄마 순번 될 때까지. 선생님들 좋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부적도 있고, 굿도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좋게 안 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엄마가 돈이 많이 들면 못 하시잖아요. 그럴게요. 그쵸. 저렴하게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돈 있으니까 이제 이 나이에.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서도 적당히 정성 드리고 빨리 성불 보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했지. 돈이 안될 때는요, 열심히 빌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불공도 드려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아드님 위해서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게, 엄마가 정말 간절하게 빌어주고 싶으면은, 그러면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때 봐드릴게요. 네.